누가복음 15장에 두 번째 비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비유? 구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 또 어떤 여인이 은점, 이거를 제가 은전인데 그 은전이 가치가 좀 많이 나가는 거예요. 드라크마라는 드라크마가 있는데 몇 개가 있었다고요? 10개의 은전이 있었어. 상당히 막 값이 5만 원짜리라고 그래도 되겠습니다. 있는데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어.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할 것이다? 등불을 켜고, 예, 네, 집을 쓸며, 어떠록? 어떻게? 찾도록, 이것도, 찾을 때까지, 그렇죠? 찾을 때까지 집을 쓸고 샅샅이 찾지 않겠느냐. 구원은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은전 한 드라크마. 큰 은으로 만든 거. 그것은 은전이니까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주인 되는 이 여자가 그 은전을 잘못해서 잃어버렸어. 그런데 이 은전은 자기가 잃어버려진 은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건 어떤 면에서 누구하고 꼭 같은 상태예요? 우리 인간들하고 꼭 같은 상태예요. 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서 다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런 상황에 있지만 우리 인간들도 결국 이 은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진 존재인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인간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뭐를 자꾸 목사들이 와서 체불 시간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랬었는데 내가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 내가 구원 받아야 될 잃어버린 인간이란 것을 알지도 못해. 그런데 찾아요, 안 찾아요? 주인은 그 잃어버린 은전, 그 값이 많이 나가는 은전, 그거는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인간이 이제 죄인이 돼서 구원이 필요하다. 죄인이 됐다는 말은 사단에게, 악령에게 속아서 어떤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조건적인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조건적인 인간이 돼버렸다는 말은 결국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욕심쟁이 인간이 된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이니까 다 이기적인 거다. 인간이니까 다 뭐예요?
욕심이 있지. 이러고 사는 그것이 정말 생명을 잃어버린, 무조건적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인간이라면 다 이기적이지. 그러고 있는 상황. 그것이 그런 상황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상태에 우리 인간이 놓여져 있는 것이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누구만 알아요? 네, 그 이 여자, 이 주인만 알아. 그런 거를,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 그 여자는, 드라크마의 주인은 집을 쓸고 가구를 어떻게 다 옮겨가면서 어느 구석에 이 온전히 굴러갔는지를 샅샅이 찾지 않겠느냐. 왜 찾아요?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야 되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온전히 뭐 잃어버려진 온전인 줄 그 온전 자기가 알아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 완전히 이거 구원이란 것은 누가 필요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예.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 은전은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은전인 줄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도 왜? 뭐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은전들을 자기가 찾아줘야 된다, 발견돼야 된다, 자기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인간들까지도 다 어떻게 포함해서 이미 구원을 주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good news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래서 뭐 새벽기도를 빠지면 안 된다든가 뭐 어쩌고 뭐 십일조를 뭐 꼭 내야 된다든가 그런 조건을 갖다 붙이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을 내가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벽기도를 안 빠졌다. 그리고 십일조도 10%만 내도 되는데 5% 더 붙여서 냈다. 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으니까.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말들이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간 것이 이런 나, 내가 잃어버려진 것도 뭐요? 모르는 나, 아무 관심이 없었던 나. 저도 그랬거든요.
그 예술쟁이들 아주 쪼다긋했어.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걸 다 믿고 있냐? 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와, 저한테 제가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와, 그때 제가 이 암 걸리면 어떡하냐? 암 공포증에 걸려 있었어. 그 암 공포증이 갑자기 어떻게? 그래가지고 맨날 잠도 못 자겠고, 야, 이거 암 걸리면 어떡하지? 야, 지금 이렇게 돈 잘 벌리고, 지금 벤츠가 두 대나 있고, 우리 집에 수영장 있고, 바다가 보이는, 야, 이 지금 좋은 삶을 내가 암 걸렸다면 뭐예요? 이거 다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암 걸리면 너 어떡하냐? 혹시 암이 벌써 있을지도 몰라. 이런 공포증에 이제 막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차 타고, 그 벤츠 타고 출퇴근하면서도 불안하고 그래서 그 당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제가 얼마나 암 공포증이 심했냐면요. 그 당시 이제 제 전처죠. 이제 그 전 장모님이 이제 이게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남 동료 외동딸을 미국으로 시집을 보내고 나서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엄마들은 다 불안해. 불안하면 어디를 가요?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서 불안하니까. 그러면 이제 점쟁이들이 돈 받고 뭐를 만들어줘? 부적을 만들어줘요. 그 이제 부적의 목표는 두 가지야. 딸이 병 안 들고 사위가 잘 돼야 돼. 근데 그 부적을 뭐 1년에 한 서너 번씩 받았어. 근데 저는 하나님도 안 믿고 부적도 안 믿는 거예요. 다 찢어서 보냈는데 그 암 공포증이 다 걸리고 나니까 이 불안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루는 그 부적이 또 왔는데 옛날 같으면 여지없이 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넣는데 그날은 못 쳐넣겠더라고. 왜? 쳐넣었다가 암 걸리면 큰일이야. 그래가지고 쪽팔리지만은 지갑 안에 넣어서 갖고 있는 편이 더 안전하겠다 싶어. 그까지 갔어요 제가. 응? 막 불안하고 막. 밥 먹은 것도 소화도 안 되고. 야. 그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기는 살고 있는데 불안의 연속이야. 마음속으로는 지옥이야. 이 지옥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해야 돼? 내 힘으로도 구원 못하겠어. 뭐 정신과 의사한테 간다? 그 뭐 신경 안정제 줄 텐데. 그거 가지고 해결될 리가 없어. 이 불안한 마음을 마음으로부터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그 벤츠도 너무 좋고, 우리 집도 수영장도, 막, 별장, 보트, 캠핑카, 그걸 사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잃어버리면 큰일이야? 그래서 그거 잃어버릴까봐 불안해지는 거야. 그거 참 그 불안증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공황장애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적을 접어가지고 지갑 안에 넣고, 이제 그 벤츠를 타고 최신 설비를, 첨단적 설비를 갖춘 미국의 현대식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환자를 보고 있다. 이것도 웃겨. 이 부적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청량리 어느 뒷골목 어디서 온 거예요? 이 말이 안 돼. 제가 저를 보고 너무너무 창피한 거야.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악령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악령은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진짜로 유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유치한 줄 알아. 아는데 암 안 걸린 편이 낫잖아. 아시겠죠? 이래서 코에 껴서 그 악령에 끌려댕겼. 그런데 그게 악령인 줄도 몰랐다고. 그런데 어느 날 자다 내가 너무너무 한심한 거야. 이 최신형 벤츠를 몰고 최첨단 병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내가 여기에 청량리 뒷골목에서 어느 무식한 점쟁이에 가면 된 부적이 내 지갑 속에 들어있다. 이게 말이 돼, 안 돼?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떠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야, 이 부적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이 부적보다는 하나님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탁 들었어.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긴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더 부적에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있는 줄 없는지를 뭐예요?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오늘 내로 어떤 줄을 쓰든지 하나님이 진짜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있다면은 나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버리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맞아요. 그 생각도 누가 준 생각일까? 그렇죠.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죠. 그 성령이 주신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그날 종일 고민하기 시작했어. 방법이 좋을까? 그래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가 이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뭐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틀릴 수 있다고 그러고 뭐 진화론적 생물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없다고 그럴 거고 그게 사람의 의견이지. 진짜 그런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있구나 없구나를 내 마음속에 결정할 일이 못 된다고 내가 판단을 했어. 야, 그러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내지? 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생각을 성령께서 줬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 아니,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방법은 기도로서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어. 야, 근데 하나님이 있는 줄을 내가 알아야 물어보지. 어? 있는 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물어보냐. 그렇게 생각을 탁 하니까 답이 덜컥 와요. 일단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고 물어봐라. 오, 그거 맞는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고 대답이 없으면 없는 거야. 그리고 있으면 대답할 거야, 안 할 거야? 분명히 대답할 거라. 내가 이렇게 중요한 내 지금 인생을 걸은 질문인데 하나님이 대답 안 할 리가 없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찾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드디어 이상구의 일생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 왜 그래요? 그 불안, 공포증 때문에. 이거는 내 인간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의사라도. 정신과 의사, 참말의 말씀, 그 사람들도 못해.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두 손을 모으고 그 며칠 전에 어떤 한국 목사님이 와가지고 전도하러 와가지고 저한테 쫓겨난 목사가 있어. 그 이분이 쫓겨나면서 이 성경 놓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만 놔놓고 쫓겨간 목사가 있어. 그 당시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존재 목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나눠, 그거 갖고 가세요, 그거.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그냥, 굳이 놓고 갔어. 놓고 간 거를 쓰레기통에 쳐넣으려고 하다가 못 쳐넣겠더라고. 왜? 쳐넣었다가 혹시 암 걸리면 어떡해. 모든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야. 모든 것이 두려움. 그 두려움에 짓눌려 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살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쓰레기통에 못 쳐놓고 성경을 보기 싫으니까 안 보이는 데다가 이 선반 위에 올려놨어.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물어보자. 그러는 순간에 성경책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선반에서 꺼내서 책상 위에 놓고 제가 그 선을 탁 모으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가정 계신다고 가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건지 안 계신지 저는 모르지만은 지금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불안증,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제 지갑에는 부적도 있던데 이런 거를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저를 맡기고 싶습니다. 진짜 솔직한 기도. 예. 네. 그래서 그 일생일대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예. 네. 그리고 하나님 혹시 계시다면 이 성경책이 하나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 거라고 내가 확실히 믿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뭐 채플 시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도저히 못 믿겠더라. 나는 내 실력으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때는 성령이 뭔지도 몰랐을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딱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 이제 끝에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집에 갈 퇴근 시간도 지나고 집에 지금 식구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이 7시야. 7시 반까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7시 10분도 지나도 아무 소식 없고 20분, 25분, 27분, 28분, 29분, 30분, 아무 소식 없어. 아, 허탈해. 아,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 같아. 아, 하나님은 없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냥 성경을 한번 이렇게 딱 들춰봤어. 딱 들춰보니까 제가 성경 구절 한 줄을 봤는데 그게 어느 구절이냐면 창세기 9장 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의 모든 날은 950년이었다. 노아가 950살을 살았대. 950살이 돼서 노아가 죽었다. 이 말을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제가 하고 그냥 놀래버렸어. 왜 놀랬냐? 이 말은 고3 때 제가 보고 성경을 보자마자 이 순 이 거짓말 그 사실을 제가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성경을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놓은 이런 거를 사람들이 믿고 있어. 세상에 노아가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950년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런 엉뚱한 책을 믿다니 웃기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탄 없이 그냥 성경책 묵 찍어서 쓰레기통 쳐놓고 그랬는데 제가 왜 그날 이렇게 탁 펴보고 놀랬냐면 제가 이 이상구가 변해 있어. 그 당시 이상구는 사람이 950년 살았다 그러면 웃기지 마 이런 이상구였어. 그런데
그날 내가 지금 이 성경절을 다시 보면서 제가 변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놀란 거야. 어떻게 변해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 제가 이 성경절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요. 가만 있자. 사람이 태어나서 950년을 살았다. 근데 그래 맞아. 그때 내가 성경책을 북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넣었지. 그런데 지금은 못 그러겠어. 왜 못 그러냐면 제 생각에 이 상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고 있냐면 사람이 그 당시에는 950년을 진짜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누가 알 수가 있냐? 그때는 그랬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겠지 라고 믿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구야.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상구에게 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최고의 증명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의 증명이지. 절대로 그런 거 안 믿는 이 이상구를, 이 꼴통 이상구의 생각을 어떻게 해? 네가 내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니 네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웃기지 마. 그럴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놓은 거야. 와, 내가 너한테 놀린 거야. 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내가 너를, 네 생각을 어떻게 바꿔놓으면 너는 내가 있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겠지? 그래서 인정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할게? 와!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부적을 푹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팍! 쳐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불안증, 공포증 샥! 날라가 버렸어. 그 귀신 잡신이 뭐예요? 샥 쫓겨. 예. 와,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야, 이 하나님의 말로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전 하나님 만나자 말자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다 깨달았어. 왜? 연세대학교 다닐 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는 놈들을 제가 얼마나 모욕을 하고, 정말 무안을 주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다닐 때. 만약 하나님 있다면 큰일이다. 왜? 내 같은 놈을 절대로, 뭐요? 가만 안 놔둘 거다. 그런 놈을 아무 조건 없이 뭐요? 상구야. 내가 있다. 너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나의 불안증을 어떻게 확 없애주셨으니 그게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그거? 네. 너 십일조 잘 냈냐? 새벽기도 잘 참석했냐? 이런 조건 하나도 없이 구원을 받았어. 응? 그걸 발견하고 나니 제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해방시켜 주신, 그 무조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거를 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 일을 하다 보니, 일을 하다 보니, 80이 내일 모레인데도 어떻게 해? 뭐 너무 건강하다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일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유전자 켜져서 이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김성욱 씨처럼 그 항암 안 하면 간 이식 안 하면 죽는다는 사람이 그냥 이식을 어떻게 그거 다 놔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 여러분 아 내가 진짜로 오래 살아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일을 오래오래 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안 정도 낳게 해줬는데 이거 안 하고 돈벌이만 하면 의사가 되면 하나님이 날 지옥 보낼 텐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천국을 가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지 이게 조건 무조건적으로 하는 얘기지 조건적으로 내가 교회 건축 헌금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내가 중상급은 내야지 그래서 많이 내면은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실 겁니다. 그런 심은 대로 거두리라를 믿지를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다 놔버리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팍 켜지면서 그때 제가 앓고 있던 기관지 천식도 놔버려.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도 나쁘고 맨날 배가 아프고 뭐 변비에다가 뭐 이것도 다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로 계시는구나 이거를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야말로 생명의 순간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 그래서 집을 쓸고 샅샅이 찾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그것을 찾으면 뭐요?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다 함께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은 한 개를 찾았도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고 싶어서 찾는 게 구원이지. 봉사를 누가 제일 많이 했냐, 불쌍한 이웃을 누가 제일 많이 도와줬냐, 그것 따져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자 또 그 양 잃어버린 양을 찾은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여러분 지금 도망 안 간 양들은 어디서요? 목자 없이 조용한 데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걔네들은 다 어떤 양들이요? 도망 안 간 착한 양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이랬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그 99마리의 양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 죄 많은 놈, 토끼 놈! 아시겠죠? 왜? 착한 놈들은 어떻게? 99마리는 여기 종이 기다리라. 그걸 기다리고 말 잘 들으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골통은 사랑을 퍼부어야만 착하게 변해. 그래가지고 그 너무 골통을 찾아댕기느라고 뭐 밥도 못 먹고 막 다리는 아파 죽겠는데 이 목자가 그럼 피곤할까 안 할까?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도망간 토끼는 그 자기를 그렇게 애먹게 했던 그 골통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 그걸 어깨 메고 그 양 한 마리 꽤 무겁습니다, 여러분. 50kg. 예. 저는 저 배낭에다가 12kg짜리 돌을 넣고 되는 게 무거워요. 양 한 마리 50kg. 어깨에 뭐요? 메고.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더 큰 대접을 받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죄가 많은 놈이.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참,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 성경 말고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 성경에 기록된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 하나님은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숨겨져 있다. 그거를 숨겨진 보화라고 그래요. 예, 보화. 그래서 즐거워 어깨를 메고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너희 발로 걸어서 따라와라. 네. 그 이 착한 양들은 누가 더 부러울까? 그 골통이 너무 부러워. 그러면서 이 착한 99마리의 양들도 우리 주인님은 특별한 분이구나. 응? 저런 골통을 저렇게 사랑하시다. 그러므로 우리 주인님은 우리도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를 깨닫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그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어떻게 해요? 찾았다. 너무너무나 기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 착한 아흔 아홉 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또 꼴통이 있다면 어떤 꼴통이 있을까? 아니 저런 새끼를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는 꼴통이 있겠죠. 그 꼴통을 유대인들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란 게 이런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아 하나님의 구원은 왜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고 안 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받아들였다면 안 착하고 싶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다시는 이 목자 하나님으로부터 토끼지 않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이런 사랑, 이런 생명을 받으면서 오래오래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경험하시고 유전자가 다 켜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야, 우리 신장강 오늘 55분. 우리 신 작가님이 여러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저보고 박사님 너무 길게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저는 자꾸 길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박사님 참 모르신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정을 잘 알고 했어. 오늘도 돌아온 당자까지 하면 한 시간 더 해야 돼. 그래서 그거는 내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하여 마음의 짐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정말 이 악령에 속아서 우리가 이 정도는 되어야 구원을 받을 거야. 이 정도는 되어야 구원을 주실 거야. 이렇게 조건적으로 속아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악령의 거짓, 조건적인 거짓말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착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정말 조건적이었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내 마음속에서 실제로 그냥 우러나오는 자유 그것을 맛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말씀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일평생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